우리는 금붕어를 그려보았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몸을 유선형으로 그려주세요. 끝은 꼬리 지느러미를 그려야 하니까 남겨주도록 하세요. 여기에 눈을 크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눈 바깥에 선을 조금 진하게 칠하고 안에 눈동자를 그려주세요. 입은 밑으로 조금 처진 듯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끝에 선을 조금 그려서 뾰족하게 빼주세요. 지느러미는 아래쪽으로 조금 처지게, 그리고 이제 꼬리랑 여러가지 지느러미를 그리면 되는데요. 지느러미 이쪽 먼저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그리고요. 줄무늬를 그려주세요. 여기 이 등 지느러미는요, 얼굴 뒤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그린 다음 이렇게 구부러지게 그려주고 역시 줄무늬를 그려주세요. 아래쪽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도 이 중간보다 가운데보다 뒤쪽에서 시작하고 짧은 것 하나, 긴 것 하나 그리고 두껍게 그려주시고 역시 줄무늬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뒤로 지느러미, 짧은 것 하나 또 그리고 줄무늬. 이제 꼬리 지느러미만 그리면 되는데요. 꼬리 지느러미는 생각보다 크다고 싶을 정도로 크게 벌려주세요. 그리고 끝을 뾰족하게 빼고 가운데를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줄무늬 대신에 여기는 삼각형으로 뾰족뾰족한 선을 많이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금붕어가 완성되었어요.